다녀왔습니다. 우왕우왕 뭐냐? 어? 젤리다! 와! 안 주지 캐캐캐 뿡뿡 캐캐캐 뿡뿡. 와 치사하다. 어? 너 가방 왜 그래? 왜? 어? 가방 끈이 떨어졌네. 가방 끈이 떨어졌네. 엥, 나 이제 가방 없는데. 새 학기인데 어떡하냐? 가방 없어서. 아, 누나가 가방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젤리랑 바꿀래? 가방을 만들어? 어떻게? 진짜 멋진 가방 만들어 줄게. 젤리 줄래? 그래. 오케이, 좋았어. 그럼 대왕 가방 종이접기 준비 시작! 짠! 이렇게 대왕 전지로 가방을 만들 거예요. 우와 종이 크다. 저번에 산리오 가방 만들었잖아. 이번엔 폼폼프린으로 만들어 볼 거야. 폼폼프린 가방? 토리오 만들기 보면서 만들어 봤는데 저번엔 작게 만들었잖아. 개개개. 맞아, 이번엔 크게 만들어 볼 거야. 진짜로 매일 수 있게. 와 신기하겠다. 신기하겠지? 얼마나 커질지 만들어봐야지. 키키키키오비킹. 자, 전지를 일단 끝과 끝을 맞춰서 삼각형을 접어줄 거예요. 우와, 삼각형을 엄청 똑바로 접어줘야 돼요. 이렇게 삼각형을 접었으면 여기 네모를 반으로 뒤로 접어서 칼로 잘라줄 거예요. 접었고 이제 칼로 자르면,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오케이. 짠! 이 종이는 이따 사용할 거니까 옆으로 두고,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대왕 종이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반을 접어볼게요. 짠! 반을 접어서 펼쳐주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한 번 더 접어줄 거예요. 반을. 딱 반을 맞춰서. 반 접고 펼치기. 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생겼죠? 이제 방석 접기를 해줄 거예요. 내면을 다 접어줄게요. 짠! 이렇게 내면을 다 방석 접기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 이 사각형을 3등분 해줄 거예요. 이렇게 3등분. 3등분을 해봅시다. 대략 이 정도? 또 위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3등분을 못하겠으면 이렇게 위에서 보고 꾹꾹 눌러서 접어주면 됩니다. 쭉 3등분해서 접어줬으면 쭈두둔 펼쳐줍니다. 와, 3등분이 예쁘게 잘 됐죠? 그런 다음 이 양옆에 있는 방석을 펼쳐줄 거예요. 슈슝. 이 3등분을 다시 한번 접어줄게요. 오, 그러면 요렇게 박스 같은 게 생기잖아요. 옆으로 이 옆쪽에 보면 요렇게 생긴 대각선이 있잖아요. 요 대각선을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접어줄게요. 눌러줬으면 이렇게 접히죠. 여기 옆에를 이렇게 접어 각을 만들어주면서 안에도 각을 만들어주고, 요 부분 제일 어렵지만 이것만 이겨내면 나머지는 쉽다. 그리고 옆에도 똑같이 여기 대각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뒤로 접어주면서, 대각선 뒤로 접어주고 박스 상자를 만들어주세요. 짜잔! 됐죠? 그런 다음 안으로 접어주세요. 짜잔! 그럼 딱 이렇게 맞죠? 옆에 박스 모양을 좀 더 상자 모양을 만들어주고 튼튼하게. 짜잔! 한 면이 완성됐어요. 다른 면도 해보면 여기 옆에 이 대각선이 있잖아요. 이 대각선 모양을 쭈쭈쭈쭈쭈 손톱으로 눌러서 뒤로 접어주고 이렇게 접히면 한 면을 뒤로 올려줘요. 좋아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오, 얘는 좀 따라온다. 그 다음에 여기 박스 접어주고 일단 눌러줘. 일단 눌러주고 이
이 상자가 생겼잖아요. 여기를 이제 좀 꾹꾹 눌러줘서 각을 잡아줄게요. 모서리 부분을. 모서리에 각을 잡아줍니다. 하나 접었던 걸 펼쳐서 맨 위에 있는 이 위에 삼각형 부분을 위로 삼각형을 접어줄 거예요. 위에 삼각형을 접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반접기 뚜껑을 반접기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뚜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안쪽이랑 이 안에를 다 풀칠해 줄게요. 삼각형에 풀칠해 주고 접어주고 이 안쪽도 삼각형에 풀칠해 주고 접으면서 여기 대각선 삼각형에 풀칠해 주고 딱 붙여주고 여기도 삼각형에 풀칠해 주고 접어주면서 이 안에 대각선 삼각형으로 풀칠해주고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풀칠을 다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얘는 안 접히니까 그냥 삼각형에 풀칠해주고 접어주고 삼각형 풀칠 접어주고 이 삼각형 풀칠 접어주고 여기 삼각형 풀칠 접어주면서 이거는 다 안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도 풀칠을 다 해줄 거예요. 이렇게 풀칠해주고 안으로 접어서 넣어주면서 붙일 겁니다. 짠! 붙였고 여기 바닥에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부분을 바닥에 풀칠을 해준 다음에 붙여줄게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풀칠을 다 해줬어요. 짠! 이렇게 상자 박스를 다 만들었으면 이렇게 옆으로 뒤집으면 요 옆부분을 쇼핑백처럼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누른 다음 삼각형을 만들어준 다음 이 위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접어야 같이 접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준 다음 이렇게 접어줄게요. 쇼핑백이 완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책가방 꽂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몸통이 잘했어요. 이제 꾸며주고 가방끈이랑 고리 달면 완성이에요. 가방끈을 만들어줄 건데 아까 남겨두었던 이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이 정도로 가방끈을 만들어줄 거예요. 3등분 정도를 해줄게요. 비율적으로는 가방끈은 이렇게 좀 두껍게 하고 고리가 될 부분은 좀 얇게 해줬어요. 이제 가방끈을 먼저 만들어보면 3등분을 해줄 거예요. 짠! 이렇게 3등분씩 접어서 가방끈을 접어줬다면 끝에를 살짝씩 접어줄 거예요. 양옆을 이쪽도 곡선을 만들어서 여기에 풀을 붙일게요. 이 상태로 붙여줄게요. 가방에 그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잘 붙을 거예요. 위에 가방 고리를 만들어주면 이것도 3등분 해준 다음 가방 고리 모양으로 약간 모양을 잡아준 다음 이쪽에 딱풀을 붙여볼게요. 그 다음
다음에 가방에 바로 부착해보면 짠! 이렇게 고리를 완성해줬습니다. 가방끈이랑 고리도 완성! 짠! 와 진짜 가방 같다! 이제 이 앞을 폼폼프린 얼굴로 꾸며줄건데 폼폼프린 귀를 이런식으로 사이즈 맞게 그려주고 반 접은 다음 가위로 잘라줄게요. 숑숑 가위로 잘라줍니다. 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붙여서 꾸며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폼폼프린 느낌 난다. 그쵸? 이제 눈이랑 모자를 그려줄 건데 일단 눈은 요 정도 위치에 눈 되게 중요한 거 알죠? 캐릭터가 코가 요렇게 생길 거고 입은 이렇게 하고 모자는 이 위에 이제 색칠해 볼게요. 짜잔! 퍼퍼프린 가방 완성! 와 진짜 완전 귀여운 퍼퍼프린 가방 완성됐다. 키키키키오 미키! 와 진짜 멋지다. 멋지지? 자 가방 줄게. 이제 젤리 줘. 와 내 가방 멋지다. 나 노란색 좋아하는데 뿡뿡. 와 멋지다. 진짜 잘 어울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인데. 아 진짜 좋아. 오늘도 신나게 대왕 종이 가방 만들기 대성공.